세종대 연못입니다. 고기들 한번 볼까요? 골드피시. 골드피시는 한 마리 있습니다. 전부 다 네디피시.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있습니다. 우리는 공기 중에 살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. 옛날에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다 죽어갈랍니다.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그랬습니다. 야, 너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마실 줄 모르냐? 그 물 마시면 갈증을 해소하잖아. 그때서야 물속에 서서 물을 마셨습니다. 그와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인간도 어리석으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. 항상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. 이곳은 태종대 태종사. 태종사의 수국은 아주 유명하죠. 그렇습니다. 대웅저 뭘까? 방가사 사유상. 아, 공기가 맑고 정말 좋습니다. 새소리 듣기 좋군요. 이 공기가 이리 아름답고 좋은데, 공기를 아름답고 좋은 거 소중함을 모릅니다. 삼지닭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후박나무. 까만 고양이. 얜 오래됐습니다. 그죠? 오래됐습니다. 고모님 수고. 단풍에게 물들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? 백일홍꽃 씨앗. 태종사. 복숭아와 함께 마늘이나 오곡은 먹지 않느니라.